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삶을 삽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 귀국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오력과 성령 충만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237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정문식 선교사님이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237 순회 선교사 정문식 선교사입니다. 먼저 제가 237 순회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열렬히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예언 성도님들과 또 전폭적인 지원과 기도로 날마다 도와주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정은주 목사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237 순회 사역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온 성도님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237 5천 종족 최우선 먼저 예언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언교회는 코로나 시대 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지만은 예언교회는 그 시기에 교회 헌당을 성도님의 헌신으로 다 마쳤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예언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 온 그 레몬스까지 하나가 돼서 237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는 지구상의 유일한 이 예언교회뿐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멘.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인데 이 시간 예언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첫째, 인간의 문제와 해답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두 번째는 죄 문제요. 세 번째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떠난 문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는 스스로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물고기를 물속에 넣어 주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끝이 납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원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죄의 심판을 받고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뜨거운 불못이기에 그곳에 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기에 너무나 괴롭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원죄 문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피로 해결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죄인이기에 인간의 피는 더러운 피이기에 인간의 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깨끗한 피라야 되는데 죄 없는 깨끗한 피는 하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방법을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피를 줄 테니 이 피를 제단에 뿌리면 이 피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 속죄 제물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줬다 하셨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대연이 되었지만은 한 사람 어른한 행동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의인이 됐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 영생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사탄의 문제. 불신자는 일평생 사탄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고, 사탄이 하는 일은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죽어서 결국 그 영혼을 지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올무와 함정에서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해야 할 일은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국내에서 복음 전하면 전도가 되고 국외에서 복음 전하면 선교가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모두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급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매도 수없이 맺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이언과 강도의 이언과 동족의 이언과 이방인의 이언과 시내의 이언과 광야의 이언과 바다의 이언과 거짓 형제들이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늘 열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마가복음 10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는 복음이 없어 죽은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에 한 목사님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 가면 다니면서 많은 전도로 상을 받게 될 텐데 목사님께 많이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절반은 뚝 떼어서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전하는 제나 뒤에서 도와주는 후원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온 천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사정상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보내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저를 237 순회 생각서로 대신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237 전 세계 제자를 찾고 복음전에 나오는 열매들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쏟아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용기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한 나이 80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두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서 내 집을 좀 보여달라 했더니 집을 보여주는데 짓다가 말았대요. 그래서 아니 왜 내 집이 이게 짓다가 말았습니까 하니까 이 천국의 집은 이 지상에 있을 때에 보내지는 건축 재료로 짓게 되는데 목사님은 재료를 보내다가 중간에 그만뒀대요. 그래서 집을 짓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땅으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2만 평 돼지 2천억 되는 돈을 싹 팔아가지고 얼른 남을 다 쳐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천국에 가서 지을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천국의 집을 잘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집의 가장 좋은 재료는 이게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사도행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언 온 성도님들은 스타트만 2025에 지역이 되시고 또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지역이 모두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237 순회 선교하면서 사역한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은 파키스탄 구즈란왈라에 500명 목회자 초청을 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목사님들과 그 리더자를 같이 동원해서 560명이 참석을 해서 잘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카라치 지역인데요.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카라치입니다. 16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1,500명 목회자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과 또 리더자들 한 1,500 넘게 참석을 해서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건 카라치 목회자 초청이고요. 1,500명. 그 다음 이제 카라치 그 지역에 5만 명 성도 초청 전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파키스탄 갔을 때에 TV 방송국 저의 큰 곳인데요. 거기서 저를 오래해서 자담회를 가졌는데 그 방송국 벽에 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집회한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진이 몇 명이 모인 겁니까? 했더니 5만 명이 모여있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5만 명 모이는 집회가 가능합니까? 했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 집회할 것을 정은주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K 승낙을 하시는 거예요. 5만 명 하는데 한 1억이 드는데 했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파키스탄의 모슬렘권 97% 모슬렘권이고 예수의 옛자를 들여보지 못한 사람이 수도한데 이번 기회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히 듣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영혼을 살 수가 있다고 K 승낙하시고 해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서 했는데 마침 라마단 금식 기도 기간이 집회 기간이 겹쳐가지고 주최 측에서 라마단 금식 기도 기간 좀 피해서 하자고 같이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원진 목사님께서 스케줄이 꽉 짜져가지고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일날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도착해서 또 준비하셔야 되고 해서 월요일날 하시기로 해가지고 월요일날 이게 하기로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5만 명 집회는 석 달 전부터 이렇게 집회를 추진시켜 나가야 되는데 두 달 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 늦게 시작했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5만 명 초청을 했지만은 15,000명이 초청을 받고 와서 집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타 종교가 와서 대형 집회하는 거는 자살 행위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말랐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성원해 주신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무사히 집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5만 명 초청 집회는 우리 달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 8만 명까지 모을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8만 명 초청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집회가 끝나고 그냥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로 현지에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즈란왈라에 암나드 목사님이 저와 7년간 다락방 사역을 하고 훈련을 받은 좋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파송 선교사로 받았고, 그 다음에 방송국 사장이 협력 선교사, 또 통역자 윌슨 목사가 협력 선교사, 또 샤바주 목사님, 마당발 목사님이 또 협력 선교사에서 네 분이 선교사 파송을 받고 현지에서 현지인이 사역하도록 되었으며, 또 집회 후에 또 18교회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저녁에 RTS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8군데 교회에서 연합으로 해서 지금 RTS 신학교를 잘 훈련받고 있고, 정은진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해주시고 잘 협조하고 도와주셔서 신학교 운영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하는 사역이 신학교 RTS를 많이 세우는 일인데요. 우크라이나 RTS 신학교가 4년간 가르쳐서 올해 2월 달에 12명이 졸업생을 냈습니다. 지금 이어서 연구원으로 수업을 학생들이 한 15명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RTS 신학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RTS 신학교인데 3년 전에 강명의 주원계 김한기 목사님이 한 20년을 시베리아에 다니면서 목사님과 제자를 잘 훈련하고 양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하려니까 못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한 달에 4명 강사가 동원되고 한 학기에 12명이고 1년에 24명 강사가 동원돼야 되는데 강사 동원 능력이 없다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발 신학교 할 수 있도록 강사를 동원시켜서 하게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학생들을 모으고 저는 강사를 동원해가지고 3년 전에 신학기를 학생 한 30명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 1회 졸업생이 나왔고 좀 계속 수업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RTS 신학교. 그 다음 파키스탄의 주간반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에 제가 2017년도에 처음에 가가지고 그 암자드 목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도 해주고 난 다음에 부탁하기를 이 신학교에 한 달에 한 번 한국에 강사를 보내줘서 신학교를 잘 운영하게 해달라 부탁을 해서 한 달에 한 명씩 강사님을 파키스탄 이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22년 11월 달에는 이 신학교를 완전 접수해가지고 다락방 신학교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한 20명 주간에 배우는데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오전에 배우고 오후에는 현장에 전도를 나갑니다. 파키스탄에는 낮에 공부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97%가 모슬림권이기 때문에 취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모슬림권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취직하려면 종교를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를 모슬림을 바꿔야 취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로 많이 나가죠. 그래서 영국에 지금 파키스탄 사람들이 100만 명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도 나가 있고 태국에도 나가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나가 있고 각 나라로 흩어져서 기독교인 파키스탄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사역이 잘 됐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는 파키스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하고 그쪽에 지금 전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주간반 RTS 신학교. 그 다음 보시면 야간반 신학교입니다. 18개 각 교회마다 신학기를 해서 연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수업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제가 한 200군데 교회를 신학교 하게 할 테니까 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랬고, 또 암자드 목사님도 저도 한 200개 교회를 연결해가지고 신학교 할 수 있겠다고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해보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400개 교회가 더 들어와가지고 신학교를 하게 된다면은 파키스탄 구석구석 지역마다 다 제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콜롬비아 RTS 신학교, 여기도 한 3년 전에 나요. 제가 한번 그 집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3일 집회 후에 안데스 목사님한테 신학교를 해보시오 했더니 자기가 사모라뿐만 아니고 저기 칠레, 또 베네수엘라,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 해가지고요 5개 나라에서 140명이 입학을 했어요. 해가지고 알트 신학교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인터넷 줌으로 해가지고 각자 집에서 전화기로 가지고 줌 수업을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업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지금 1년 끝나고 한 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이제 절반은 떨어져 나가고 지금 80명이 남아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절반이 목회자들이고 나머지는 성도가 되어 있는데, 콜롬비아 RTS 신학교를 통해서 중남미 지역에 46개 나라를 동시에 제자를 훈련시키겠다 여겨집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파키스탄이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사람들이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 열매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열매가 많이 나는 나라가 이 중남미 나라입니다. 중남미에 가면 그 가톨릭 쪽이기 때문에 핍박이 없고 복음이 예수를 믿어도 희미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많이들 이렇게 잘 모이고 잘 배웁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RTS 신학교가 이제 세워졌고, 우리 정은진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해주시면서 도와주심으로 신학교 운영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남미의 46개 나라를 순회하면서 찾아진 제자들은 이 콜롬비아 신학교로 입학을 시키는 것이죠. 동시에 그러면은 46개 나라 찾아진 제자 다 동시에 한꺼번에 같이 수업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학교를 통해서 중남미 전체 제자를 키울 수가 있게 되고 중남미 복음화를 할 수 있겠다. 여기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싱가포르 신학교인데요. 제가 이거 1년 전에 갔었는데 처음 갔습니다. 갔을 때 목사님 3분이 식사를 대접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싱가포르를 복음화하려면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제자가 나오려면 신학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중에 신학교를 시작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3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어요. 해가지고 발벗고 나서가지고 학생들을 한 20명 모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수업한 지 한 1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시면 미얀마 신학교인데요. 제가 파키스탄에 한 달 반을 사역을 비행기표를 끊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나라 법이 30일만 체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른 나라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미얀마의 목사님이 저보고 전에부터 와달라고 초청을 해서 그래서 미얀마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한 주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통역자를 미리 준비해 놨더라고요. 여자 청년인데 대학교 한국에서 2년 배우고 돌아와가지고 통역을 잘 해요. 준비가 돼 있어서 그 통역자를 데리고 한 주간 집회를 했고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신학교에 하면 좋겠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미얀마 알트 신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인도 뉴델리의 RTS 신학교인데요. 제가 한 2달 전에 말레이시아에 중국인 목사님들, 목회자들 한 30명 초청해가지고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훈련시키는데 중국 목사님들이 온 게 아니라 인도에 있는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왜 와냐 하니까 사모가 자꾸 가라고 밀려가지고 하스지 와서 앉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박 3일 합숙하는 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인도에 자기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 이게 초청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4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그 인도 수도 뉴델리에 있는 목사님 교회로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 교회와 또 주변에 인도에 지는 교회를 같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로 신학교를 하기로 하고 지금 세워서 진행 중에 있고, 또 8월 달에도 또 2군데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하겠다 해서 또 8월 달에도 신학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도학교,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통해서 제자를 키워내고, 그 다음에 신학교가 안 될 경우에는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신학교도 하고 있고 또 전도학교를 또 진행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금요일날 하는 전도학교, 그 다음 토요일날 하는 전도학교, 우크라이나 2군데 전도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인도 첸나이의 성경학교인데요, 일주일에 3시간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첸나이 성경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 인도 텔랑가나 지역의 전도학교, 여기 보건교회 조상영 목사님이 주 강사로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스리랑카의 전도학교, 목사님들 한 10분이 들으셔서 계속 말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리랑카에도 전도집을 가진 후에 거기에 예언지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파키스탄 구즈란왈라 지역에 전도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파키스탄 카라치 지역에 어린이 전도학교 2군데서 하고, 또 시알코트 지역에서 또 1군데 해가지고요, 3개 교회가 들어와서 어린이 전도학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전도학교 계속 진행 중에, 사람은 적지만은 그러나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확산되고 이스라엘이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멕시코 전도학교, 멕시코에 전도 한 2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다들 열심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말레이시아의 이제 전도학교, 파키스탄들 난민들이 많이 가 있어가지고 한 12군데 난민들 교회와 또 목사님 해가지고 전도학교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티오피아, 거기에 전도학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인도 뉴델리에 전도학교, 목사님들 한 5분이 모여서 지금 훈련을 계속 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 사역과 전도학교 시스템 사역을 좀 계속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5만 명 초청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정은주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마지막에 예수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제가 인도에 가서 8일간 사역을 했던 사역인데, 예, 인도인들이 하는 추수교회에 가서 첫 번째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성도 한 5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저녁에 집회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추수센터 교회에 가서, 예, 그 다음 보시면 성도들이 한 300명 출석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해주고, 그 다음 같이 기념사진 찍고, 그 다음 보시면 인도 뉴델리 몬티백교회라고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가서 또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성도들과 함께 사진 찍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뉴델리의 복음교회, 그게 수요일날 낮에 모였는데도 성도들이 한 많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 인도가 보통 나라에 이렇게 잘 모이는 거 보니까 참 복음을 잘 받고 잘 훈련되는 곳이구나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인도 뉴델리 알파 오메가 교회인데요. 집에서 또 이렇게 집회를 했고요. 이 목사님과 또 300명 모이는 교회에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8월달에 신학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뉴델리 센터 추수교회에서 목회자들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목회자와 리더들 모여서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라비 찬드라 목사님인데 이번에 교회가 한 300명 되고요. 지교회가 4군데 있는데 한 거기 한 200명 됩니다. 합쳐서 한 500명 되는 교회입니다. 뉴델리 교회에 이 목사님이 우리 예원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앞으로 복음을 잘 전하겠다 해서 예원교회 앞으로 지교회 해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전도 캠프를 진행해서 검증되면은 예언 지교회를 하면은 뉴델리 예언 지교회가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분이 또 마당발이라 굉장히 발이 넓어요. 아는 데도 많고 교회 연계도 많고 해서 이분을 앞장 세우고 같이 협력 전도한다면 인도 복음화가 될 수 있으리라, 잘 될 수 있으라 여겨집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인도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요. 이 여학생이 영어도 잘하고 또 인도 펀자버 또 인도 힌두어 능통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영어를 인도말로 통역을 잘 해줘서 지금 전도학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굉장히 복음이 확실하고 또 성격이 열정적이고 해서 한국에 데려다가 한국말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통역자로 사용하고자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자 비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들어와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 사역이 237 순회 사역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또 6월 10일부터 22일까지 한 2주간 중남미 파라과이 나라에 가게 됩니다. 한 일주일 후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콜롬비아 안드레스 목사님이 제게 자꾸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파라과이에 목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목사님은 5,000명의 목사님을 같이 사역하고 있는 총회장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전화 연결해서 소통하고 집에 가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파라과이에 5,000명 목사님들을 한 자리에 한 번에 다 모아줄 수 있겠는가 했더니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한 번에는 안 되고 두 번에는 가능하답니다. 한 군데는 2,500명, 또 한 군데 끝나고 난 다음에 2,500명. 두 번에 나눴으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은 그 목동 교회 집회해주고 또 주변에 집회하면서 내년에는 한번 파라과이에서 5,000명 목사님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한다면은 중남미 복음화가 더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계 복음화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각 나라마다 현지 목사님들이 복음을 잘 깨닫도록 깨우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목사님들이요 복음을 잘 몰라요. 희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급선무가 불신자 전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 목회자들이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깨우쳐지는 게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도 2년 전이죠. 600명 목사님을 한 자리에 모아서 집회를 했고 그 후속 조치로 RTS 신학교가 세워져서 지금 학생들이 계속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제 파라과이에도 그렇게 두 차례 나눠서 5,000명 집회를 내년에 하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목사님들 모아놓고 집회하고 목사님들 모아놓고 집회한다면 세계복음화가 가장 빨리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아무 교회나 할 수가 없고 오직 유일하게 예언교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교회를 심히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들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가장 크게 귀하게 잘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한 30년 안에는 237 5천 종족 보험화 다 할 수 있겠다 여기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 때는 배 타고 전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또 메시지 하나 보내려면 인편에 적어서 보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SNS가 있어가지고요. 메시지 1초면 전 세계 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있어가지고요. 어디든지 전 세계 하루 이틀이면 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험 전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군데 한 지역밖에 못 갔어요.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줌이 이게 발명이 되고 줌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동시에 전 세계 제자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에도 18개 교회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지고 신학교 수업을 받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200군데, 400군데도 들어오게 되면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디 또 비밀번호만 주면은 시간만 주면은 거기에 각자 다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럼 한 명이 들어오나, 두 명이 들어오나, 10명이 들어오나, 100명이 들어오나, 1000명이 들어오나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인터넷 줌을 통해서 전 세계 제자들을 한꺼번에 훈련시킬 수가 있고 훈련시키면 세계복음화가 더 빨리 될 수 있겠다 여기집니다. 그래서 예언교회에서 앞으로 통역자 각 나라 대표로 한 20개 통역자 세워놓고 월 사례를 주고 정원진 목사님께서 한 번에 예? 메시지 해버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별로 다 듣고 들어오게 해버린다면 아마 정원진 목사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지금 우리 시대가 복음 전하기에 너무 좋은 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는 목적은 이제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됩니다. 만약에 전도하기 싫은 사람은 이 지구를 떠나세요. 할렐루야. 여기 살 이유가 없어요.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왜 여기 살겠어요? 사는 이유는 전도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언교회는 정은주 목사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보고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예언교회 DNA는 선교 DNA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는 뭐 안 되겠지만은 우리 예언교회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여기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 복음화 돼버렸고 또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화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언교회 한 교회만 있었고 우리 시대적인 전도자 정은주 목사님 한 분만 계신다면은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 바울보다 더 큰 복음의 전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파나마 역할로 해서 먼저 가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 말씀 들리도록 준비시켜놓고 목사님 오셔서 사도 바울처럼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고 제자들 양육하고 목회자들 깨운다면은 세계 복음화 될 수 있겠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소망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실로 믿습니다. 이제 스타트만 2025에 내년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예언교회를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10,000명이 봅니다. 한번 입이 똑바로 들어가지고요. 너무들 좋아하셔요. 제가 가는 데마다 10,000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00명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내년은 10,000명 채워지게 되면 더 힘있게 선교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의 지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언기를 축복해 주셔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지역교회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예언기의 성전을 가정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지역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지역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